응급환자 이송단에 어떻게 연락할 수 있나요?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19에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1339로 알려진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번호가 119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2012년 6월 22일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과거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던 12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각 시도, 소방본부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 통합한 것입니다. 아직은 1339로 전화를 해도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자동 연결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니 119로 거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현재 지역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사설 구급대의 연락처를 친절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사설 구급대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19구급대와 달리 사설 구급대, 즉 응급환자 이송단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 비용을 직접 청구합니다. 이송료에 대한 규정으로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새벽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기본료와 추가 요금의 각각 20%가 할증됩니다. 미리 좋은 병원을 물색해두고 응급환자 이송단에게 그 병원으로 가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